Salute.예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요리 인류와 와인 나라가 함께하는 고품격 와인 클래스 여의도 KBS 쿠킹 스튜디오에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전에 했던 행사에 오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곳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곳에 이제 이름은 KBS 쿠킹 스튜디오입니다.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점심에 오시면 맛있는 햄버거와 누들과 여러 가지 점심 메뉴도 드실 수 있고요. 저녁에는 주로 음식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열립니다. 2019년 을 여는 아주 뜻깊은 바로 클래스가 바로 오늘 시작되는 요리와 와인과 함께하는 와인 토크입니다. 다 와인 관심 있어서 오셨을 테고 와인 다 좋아하시는 분일 테고 저 역시 지금 아까 영상을 보면 일하면서 와인 엄청 먹은 걸로 나왔는데 네, 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겠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는 술 자체는 저는 정말 우리가 아는 만큼 정말 그 더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와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한식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떤 음식과 먹었을 때도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술을 고르라면 저는 와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 이제 많은 클래스들이 있는데 우리 요리 인류와 와인 나라의 클래스는 훨씬 정말 그냥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쪽 뒤로 들어왔다 이쪽 뒤로 나가죠. 그러니까 즐긴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을 좋은 이, 그 선별된 와인을 드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재미난 정말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와인 클래스를 맡아서 진행해 주실 분은 정말 한국의 어떤 와인의 어떤 역사랄까 한국의 와인 업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철영 와인나라 대표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님이 90분간? 예, 90분간. 네. 90분간 우리가 와인 시음하면서 또 아주 재미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예. 바로바로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지금 마이크 없이 혹시 말씀드려도 소리 들리시죠? 네. 큰 문제 없으시죠? 그럼 마이크 없이 가겠습니다. 제가 익숙치가 않아 갖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와인나라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카데미는 아니었으나 와인 아카데미는 아니었으나 거의 최초이면서 규모는 저희가 제일 컸었죠. 그래서 한 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쭉 그동안에 배출했었는데 실제 업계에 이제 전문직을 위한 전문
그 와인 마스터 클래스도 운영을 했었고 일반 오늘 같은 이런 즐기기 위한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중간 비즈니스 반까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잠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아카데미를 운영을 안 해도 와인 문화가 많이 보급이 돼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좀 새로운 방향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한 저희가 5, 6년 전부터 이렇게 음식과 와인과의 궁합이 참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늘 고민만 해오다가 마침 이렇게 저 우리 이육정 PD님을 만나서 KBS 이 쿠킹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술을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음주 공부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와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 사실은 그 음주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잔을 채워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클래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보면 교재를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교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앞에. 왜 안 나눠드리냐면 교재를 나눠드리면 교재만 보고 여기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앞에 와인도 기울이시면서 음식도 드시면서 그렇게 드시라고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을 인류의 와인 한 잔 이렇게 좀 거창하게 테마는 잡아봤는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 테마가 총 4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제1테마, 제1기초과정의 와인 전반적인 상식에 관한 얘기를 이제 듣는 게 제1테마로 4가지 과정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1강은 이제는 와인이다인데 사실은 이제는 와인이다는 저희가 이 제목을 써먹은 지가 2000년도에 처음 써먹었습니다. 18년 전이죠. 근데 이제 19년에 와서 사실은 이제 사 와인이다로 가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아직도 이제는 와인이다가 통하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어떤 새로운 문화가 어느 나라에 들어와서 그 확산되는 신문화 확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게 IT 신기술 확산 이론에서 이제 응용해서 나온 건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노베이터라는 단계가 총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성숙 시장을 처음에 진입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노베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비율이 한 1.3에서 1.5%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세계 나오면 무조건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조금 한 템포 늦긴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채택해서 해보는 사람들. 이 그룹이 보통 한 13.5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게 되면 얼리 어답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 대개 한 15% 정도가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퍼스트 팔로우라고 해서 한 40%가 물밀듯이 이제 그 눈사태 효과처럼 들어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고개까지가 들어오면 대충 50%가 전체 시장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컨드 팔로우가 다시 40%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요까지가 40%까지 들어오면 거의 90%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레기드라고 해서 전혀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모두가 나같지 않습니다. 항상 10%의 예외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자주 즐기지는 않는 그런 멤버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 왜 이제는 와인이다로 지금 쓸 수 있느냐 하면 지금이 바로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최근에 느끼기에 제가 언제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한 거죠. 이제 이륙한 건 이미 오래전에 대한민국에서 활주로를 달려와서 앞다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요 단계가 앞다리 드는 단계가 어디냐면 바로 얼리 어답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앞다리 들고 이제 공중으로 드디어 뒷다리까지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 여기가 이제 퍼스트 팔로워들의 초기 시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이 지금 바로 고기에 와 있습니다. 뒷다리까지 이제 뜬 거죠. 비행기로 따지면 활주로를 쭉 벗어나서 앞다리 들고 뒷다리까지 땅에서 드디어 떨어진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들어오신 건 뭐냐면 이제 어쨌든 비행을 지금 시작하시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빨리 들어오셔서 거기서 막 뒷다리가 뜬 상태, 비행기 뒷바퀴죠. 뒷다리라네요. 뒷바퀴가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부터 쭉 어느 정도까지 한 50% 능선까지는 쭉 올라가는 요 단계에 와 있고, 요 단계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지금 사실은 서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까지를 가서 그래서 이제 아직도 19년째인 지금도 이제는 와인이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쓸 수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저 1월 달에는 여러분들 이제 실제 끝나는 건 저희가 2월에 끝나지만 1, 2회 한잔에서 요 테마가 오늘은 이제는 와인이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하실 게 뭐냐면 포도주 예마 첫 번째 잔인데 저건 이제 레드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드와인에 보통 네 가지, 저희가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주요 품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품종만 제대로 알고 느끼시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와인의 거의 한 7, 80%에 대한 거를 그냥 눈으로 맞추실 수 있는 확률로 찍으면 되는, 찍으면 거의 80%의 확률로 가는 그 네 가지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게 이제 포도주에마 두 번째 잔은 뭐냐면 화이트 와인의 3대, 3총사가 있습니다. 뭐 좀 총사라고 그러면 좀 그 화이트 와인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좀 더 3대 천왕으로 같이 불러주면 3대 품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을 아시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와인처럼 한 7, 80%의 확률로 그 맞추실 수가 있어지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잔은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프닝을 하면서 드실 이 스파클링 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발포성 와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만 빠진 상태로서의 이 테마 1을 마치시면 그래도 전반적인 와인의 세계에 대해서 입문을 하시고 아시게 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저희가 가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라별로 갑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또 한 4주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마 세 번째까지도 지금 3, 4월 쭉 가죠. 그래서 테마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양한 그 와인 이외의 것까지 갑니다. 이제 위스키나 이런 다른 주류에 관한 것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요리와 관련되는 얘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들, 전반적인 그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뭉뚱그려가는, 그래서 총 테마가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중간에 이제 이렇게 공부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 좀 써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조금 더 중급 클래스에 진짜 요리와 이번에는 같이 그 와인을 비교하면서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일부러 매월 한 가지씩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요 클래스보다는 좀 가격은 당연히 음식이 오늘보단 좀 더 정찬 요리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돈을 조금 쓰셔야 되지만 그래도 훨씬 값어치 있는, 그리고 그 돈 내고 어디 가서 전혀 그렇게 배울 수 없는, 예,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 이름들도 좀 더 신세대에 맞춰서 사실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뭐 더 패밀리, 맛의 성지순례, 와인의 꿈, 뭐 더 버블, 뭐 스타워즈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와인들과 음식과의 궁합을 맞춰보는, 예, 그런 와인도 배우고 요리도 같이 그 음식과 비교해 보면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테마 1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1월 9일 오늘이죠. 오늘 진행되는 건 1월 9일 이제는 와인이다. 와인의 전반적인 이해를 같이 가시고요. 1월 16일 날은 이제 포도 첫째 잔은 레드 와인 4대 천왕, 그 다음에 30일 날은 3대 천왕, 그 다음에 2월 13일 날은 이제 스파클링 와인 세계 이렇게 가고, 요 사이에 이제 22일, 아까 말씀드린 22일 날, 본래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데 요번만 2월 22일 날 그 아까 말씀드린 골드 클래스가 요게 더 패밀리 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경영 와이너리들이 어떤 그 와이너들이 있고 그 와이너리 갖고 있는 그 이태리, 요번에는 이태리 그 안티노리라는 집안에 대한 걸 세 번째 주에 같이 요리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가끔 이렇게 강의 나가면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와인을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쯤은 내가 집에서 마신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신 있게. 한 달에 두세 번은 내가 마신다. 네. 이분들은 왜 여기 수업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그래도 집에서는 안 먹지만, 비록 내가 집에서는 안 먹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나 비즈니스 관계상 바깥에서 한 달에 두세 번, 바깥에서는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먹는 다음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분들도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주로 소폭을 즐기시거나 와인을 내가 저 먹어는 보고는 있으나 어쩌다가 한 번씩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나는 와인 이외의 술이 더 좋아 이런 분들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오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손 드시는 걸로 봐서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되게 특이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어디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고위 과정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보면 대개 20%를 넘지 않습니다. 댁에서 드시든 바깥에서 드시든 대략 한 20% 능선에서 손이 올라옵니다. 한국 사람들 뭐 수줍음을 포함하더라도, 수줍어 손 안 드시는 분을 포함하더라도 대략 한 20% 능선에서 30% 언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 이게 지금 비행기의 뒷바퀴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떴다. 예, 여러분들은 드디어 비행을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예. 여러분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술은? 이렇게 묻는 건 저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오늘 와인 강좌를 하면서 저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찝기가 딱 들어오죠. 정답은 예, 와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좀 재밌죠. 그죠? Future, Past, Present.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요즘 소중한 말이 그렇죠. 현재, 지금, 당장을 즐겨라. 그죠? 이게 인생에서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살아보면 제일 중요한 말인데 살고 나서야 깨닫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now, 당장. 그죠? 이 말에 대한 게 중요한데 이 와인이 사실은 이렇게 원시시대부터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 8,000년 전부터 와인이 이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BC 6,000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맥주. 맥주는 언제부터일까요? 네, 맥주는 BC 4,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도 꽤 오래된 술이지만 그래도 와인보다는 2,000년이나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하면 실감이 잘 안 오지만 우리가 기원전 지금 2019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추 짐작이 오시죠. 그 2,000년의 역사만큼 맥주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얘가 좀 이쁘죠. 그죠? 귀엽죠. 예. 바쿠스 어릴 때 얘기입니다. 어린 녀석이 이때부터 술 먹고 컸습니다. 예, 와인 마시는.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와이너리에 이렇게 어린 바쿠스를 이렇게 그 형상화한 조각상이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는 역사를 잠깐 훑어보시면 지금 흘러간 게 있습니다. 아까 이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된 와인의 역사 이래서 보시면 요 전체 지금 유럽 대륙 전체 이렇게 중동 지역부터 유럽 대륙 흘러간 요 지역을 와인 세계에서는 구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이 어느 지역일까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얘가 어딜까요? 이게 바로 조지아입니다. 여러분들 조지아에 가셔서 그루지아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쪽발이라고 부르거나 일본 애들부터 평상시에 그루지아라는 말은 지우시고 조지아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조지아가 낯서냐 하면 헷갈릴까 봐 그럽니다. 미국에 조지아 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심지어는 커피도 홍보하는 거 있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조지아라고 외워두시는 게 그분들 만나셨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조지아가 왜 시작이냐고 물어봤더니 노아의 방주가 섰던 산이 이 근처랍니다. 그래서 지구가 전체 물로 멸망했다가 홍수로 멸망했다가 노아의 방주가 섰던 산이 이 근처라서 그렇게들 생각을 믿고 있어서 조지아가 원조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시작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내려오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와 여기가 페니키아입니다. 레바논 지역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쪽으로 갔다가 크레타 섬으로 갔다가 발칸반도에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 이탈리아로 건너가죠. 로마로 건너갔다가 이 로마에서 로마의 유럽 정복사를 타고 본격적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때 한 부류들은 이제 그 북아메리카 쪽으로 건너갔다가 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대륙들을 저희가 지금 구대륙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와인의 쪽에서 구대륙 또는 구세계와 신대륙 또는 신세계라고 부르는 세계, 뉴월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거쳐서 이제 유럽의 세계 식민지 개척사를 타고 뻗어나간 나라들. 요 나라들이 전부 우리가 뉴월드라고 부릅니다. 나갈 때
이때 나갈 때 유럽의 역사가 뭐냐면 이때 퍼져 있던 주 와인 종류가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이 유럽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 보르도 지역이 아퀴탱 공화국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여기에 공주가 시집을 가면서 지참금으로 들고 간 땅이 그 땅 덩어리입니다. 들고 가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공작하고 결혼했는데 이 양반이 영국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게 영국령이 됩니다. 보르도가. 그랬다가 프랑스인들이 100년 전쟁을 치러갖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땅이 보르도인데 그때 그 100년 전쟁의 혹자들은 와인업계에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프랑스가 와인 땅을 찾아오려고 전쟁을 벌려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찾아온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보르도 와인이 영국인들이 많이 마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땅 찾아오면서 갑자기 영국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애들이 적국이었으니까 당장 와인을 못 마시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인을 개척하러 간 게 어디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선 지도는 좀 작지만 프랑스에서 갖고 올 때 보르도에서는 영국이 가까운데 여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는 굉장히 멉니다. 당시엔 냉장 기술이 없었으니까 배로 가지고 오다 보면 이게 상합니다. 그래서 상하지 와인이 변질되지 않게끔 만들어서 갖고 온 게 쉐리와 포트와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프랑스께 유행하다 보니까 식민지 개척사를 타고 나갈 때 주로 갖고 나간 포도 품종들이 다 프랑스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대륙을 보시면 그 나라 토착 포도 품종보다는 그리고 주 포도 품종이 가끔 스페인이나 이태리 것도 요즘 많이 눈에 띄지만 실질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대륙의 와인들의 포도 품종은 주로 프랑스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랑스 포도 품종들을 우리가 그 인터내셔널 품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지역 토착 포도 품종을 저희가 로컬 그 품종, 지역 품종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인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모든 그림에 얘들은 낮술 멋입니다. 그죠? 낮에서부터 이렇게 술. 이게 파티의 낮이죠. 이것도 보나마나 낮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낮술부터 할 수 있는 좋은 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인인가, 와인이냐 포도주냐 묻습니다. 와인과 포도주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들. 네. 이게 같은 말일 수도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광의로 보면 와인이라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곡류나 과일을 발효해서 만든 모든 알코올 음료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막걸리 병 술 마시다가 조금 취해서 꼬라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가끔 병 들고 영어를 읽어보시게 되죠. 그럼 영문을 보시게 되면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그래서 곡류나 다른 과일들로 만든 와인들은 보통 그 앞에 그 원료명을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분자는 블랙 라즈베리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협의로 가게 되면 유럽에서는 협의로 가게 되면 와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알코올 음료라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지금 와인 하면 포도로 만든 것을 상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와인은 광의로 보면 곡류나 그 과일을 발효해서 만든 모든 알코올 음료는 광의로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기도 하지만 같기도 한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는 와인, 뱅, 비노. 와인이 다른 술에 비해서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술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영어에는 좀 강합니다. 그죠? 배운 게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에 있는 무슨 블랙, 그, 레이블들은 잘 외워지는데 얘는 이 술은 이 와인만큼은 어디서 모아지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나다 보니까 각국 언어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말 발음하기조차 힘든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나라별로 와인, 뱅, 비노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뭐 독어권에 가면 바인 또 이렇게 되죠. 그죠?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양반이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술이 꼬랐죠. 그래서 와인이 뭐길래 고민하죠. 색깔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이 각도로 색깔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자,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저희도 여러분들도 이게 뭐길래 지금 보다 더 재밌게 즐기시러 오신 겁니다.
자, 우선 처음에 따라드린 잔, 스파클링 잔 드시죠, 일단. 드시고, 앞에 분하고, 옆자리 분하고 같이 취얼스 한번 하시죠. 오늘 처음 만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자주 뵐 수도 있으니까. 자, 드시면서 이 와인을 한번 입에 가득 한 모금 머금고 입에서 한번 돌린 다음에 삼키세요. 그리고 이 향을, 이 여운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속으로 한번 세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요거 이상 그 여운이 남아있으면 좋은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넷, 다섯까지 넘어가면 엑설런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익스트로디너리, 예,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예, 그런 게 됩니다. 여운이. 그래서 여러분들 와인 여기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가끔 어떤 거는 마시자마자 내가 뭐 먹었지? 이런 애가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은 보통 3초 내에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필름이 딱 끊기는 거죠. 향이나 관한 여운이. 그래서 그게 별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샴페인 지금 얘가 샴페인인데 처음에 그래도 오늘 새벽 벽두를 여는데 좋은 걸로 시작을 해야죠. 일반 스파클링이 아닌 샴페인입니다. 그럼 이 샴페인은 뭐냐면 당장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업주들한테 주면서 이럽니다. 그 혹시 회비를 처음에 받아야 될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샴페인을 쏘세요. 당장페이. 지금 당장 돈 내라 이거죠. 회비 안 낸 사람들. 왜냐면 되게 한국 사람들 돈 내는 거 좀 꺼리잖아요. 그죠? 뭐 괜히 돈에 관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럴 때 저도 그걸 대접하라고 그러죠. 당장페이는 사실은 불어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 다른 얘기입니다. 당장이라는 장인어른과 페이라는 사위 이름을 따갖고 만든 당장페이인데 이 와인은 영국 왕실에 납품하는 7대 샴페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샴페인을 만드는 회사가 이 샴페인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요거보다 위에 브랜드는 들어가고 요 브랜드는 대중 브랜드로 해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문을 열면서 돈을 내라고 드린 건 아니고요. 당장 회비 안 내신 분들 이미 회비 내셨을 테니까 지금 이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국 왕실에서는 그래도 어떤 끄트머리에 그 술들을 찾는지 샴페인을 찾는지를 한번 맛을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여기서 무슨 향이 나세요? 드시면? 입에 머금으셨을 때? 아니,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향이나 무슨 맛이 느껴지세요? 배맛. 네, 배맛. 그 다음 또? 또 무슨 맛이 느껴지세요? 네, 사과. 예. 네. 뭐 청사과, 사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자신 있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화 능력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여기서 초콜릿 냄새가 나요 그래도요. 이 중에 어떤 분인가는 느껴지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와인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내가 느낀 걸 과감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되게 한국 사람들은 내가 틀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내 느낌인데 그죠? 내 느낌을 얘기하는데 틀리고 맞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느꼈대는데 다만 소수만이 느낄 수는 있죠. 내가 다수 속에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와인이 좋은 이유는 100이면 100이 좋아하는 와인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마셔보면 한 60, 70% 내지 70, 80% 다수가 좋아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근데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나 그거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더 저렴한 이 와인이 더 맛있어라는 분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와인은 20, 30%는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고 틀리고는 와인에는 없습니다. 네.